반갑습니다. 토끼나합입니다. 토끼나합은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죠? 저는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 한상차림은 도엔도요 락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요 아이가 가성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상차림은 요 아이로 선정해서 한번 해봤고요. 자, 요 아이 해서 두루두루 해서 오늘도 양잎은 5개에 5만짜리는 또 올라갑니다. 어느 쪽에 뒤에가 갈지 중간에 갈지 저도 몰라요. 자, 그거 하고 해서 두루두루 해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로는 이 아이는 도엔도 락분입니다. 도엔도 락분인데 가볍고 사이즈 좋고 가성비 정말 괜찮아서 제가 이 아이를 첫 번째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팔 나옵니다. 이렇게 팔 나오고요. 자,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색상은 분홍 색깔도 있지만 빨간 색깔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5개씩 한번 묶었습니다. 분홍색이 안 들어가면 빨간색이 들어가고 제가 색상은 골고루 예쁘게 다 묶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할 겁니다. 이렇습니다. 가볍고 사이즈 좋고 정리하기 좋아서 집에 베란다에서 키우기 아주 그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자, 이 아이 하나 있죠. 노란 색깔이 있죠. 그리고 이 아이는 녹색깔이 있고 이 아이는 제가 이 아이 색깔 할 때마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저거는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자, 이렇습니다. 일단 5개에 6만원. 자, 5개에 6만원 가보겠습니다. 색상은 제가 예쁘게 다 맞춰 드립니다. 색상은 랜덤이고요. 5개에 6만원 가볼게요.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피라분이에요. 자, 피라분 콜셋에 저는 저렇게 젠카이 한번 심어 봤는데 목대에 있는 아이 심으니까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기에 요 아이가 요 화분이 살짝 길어서 목대 있는 아이들 심으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기에 수연 심어도 정말 예쁠 듯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젠카이를 한번 심어 봤어요. 이렇죠. 요 젠카이도 묵둥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젠카이도 이렇게 싸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10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3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넌 살짝 뒤에가 있으세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는 보라 색깔인데 무광입니다. 보라 색깔 무광이고요. 이 아이는 코발트 색깔. 이 아이는 주황 색깔입니다. 이 분홍 색상도 무광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 녹색깔도 유광 이렇게 있습니다. 저 빨간 색깔은 원하시면 저거 빼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식재해서 저거 보여드리는 거라 지금 뭐 빼도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이 빨간 색깔 원하시면 자, 여기 봐보세요. 자, 빨간 색깔 원하시면 빨간 색깔 저거 빼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가격은 개당 55,000원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자, 초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피라분인데요. 요번 아이는 조금, 오른쪽에 다른 아이가 혼자 있죠? 요 아이는 또 사연이 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웨딩드레스. 자, 웨딩드레스 분홍 색깔하고 이 아이는 라떼 색깔입니다. 자, 사이즈 일단 한번 보실게요. 이 웨딩드레스는 상당히 인기가 좋은 아이입니다. 자, 팔 나옵니다. 그리고 팔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18 이렇게 나옵니다. 자, 18 나옵니다. 이 웨딩드레스가 인기가 상당히 좋은 아이예요. 자, 다 나가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분홍 색깔 하나 있고요. 라떼 색깔 있습니다. 이 아이가 대자예요. 이 아이가 중자인데 중자도 라떼로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아이 대자는 7만원짜리 두 개 하면 14만원에다가 이 아이는 6만원짜리예요. 자, 6만원짜리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자, 사이즈 보시면 8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5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개 하시면 20만원이에요. 근데 요 아이 하나 따라갈 겁니다. 요 아이가 45,000원짜리. 자, 사이즈 보시면 11.5, 높이 10이 나오는데요.
제가 깨먹었어요. 여기 깨먹었는데 이렇게 큐빅으로다가 멋지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맛을 부렸어요. 저도 화분을 굉장히 많이 깨먹어요. 이렇게 화분을 옮기다가 탁 부딪히면은 깨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3개 20만원에 요 45,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괜찮죠? 요런 아이돌도 아까 그 저기 젠카이라든가 수연이라든가 목대인나들 심으면 정말 예쁘거든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창심어도 아주 근사한 그런 아이입니다. 자, 20만원에 요 아이 오히려 더 예뻐요. 이렇게 반짝반짝 제가 큐빅을 붙여놨습니다. 20만원에 이 아이 45,000원짜리 하나 살짝 애가 흠집 있는 아이 하나 따라갑니다. 자, 요 아이도 딱 한 분이에요. 자, 요번 아이도 피라분입니다. 피라분 이 아이는 세일러 원피스입니다. 저 앞에가 여기가 원피스 앞에 모양이죠. 요거는 발입니다. 발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8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2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는 파란 색깔. 자, 이 아이가 바랜청 분홍 색깔, 보라 색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모카골드 바랜청 녹 색깔. 파란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가격은 개당 5만원짜리예요.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원피스 딱 입고 발 이렇게 살짝 나온 겁니다. 어떠신가요? 그럼 맞나요? 이렇게 발도 발을 연상시켜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 아이 가격은 개당 5만원짜리 좋으신 색상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색상 지금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어떤 걸 심어도 다 예뻐요. 이 아이 바랜청 색깔 굉장히 멋집니다. 자, 좋으신 색상 가져가십시오. 자, 요번 아이도 피라분인데요. 이 아이는 주름치마인데 주름치마에서도 소자입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35,000원짜리죠. 이 아이가 가격도 괜찮고 그냥 무난해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것 중 하나가 이 아이인 것 같아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10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11 이렇게 나와요. 제가 자루 재어드릴 때는 한번 감이 안 잡히시면 자 있으면 한번 자루 재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감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바랜청입니다. 바랜청. 그리고 이 아이 레드 빨간 색깔입니다. 빨간 색깔 참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 녹 색깔. 그리고 이 아이는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이 아이는 이 아이 색상을 뭐라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격은 개당 35,000원짜리입니다. 좋으신 색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이 아이 피라분은 이렇게 하나보다는 두 개, 세 개 나란히 놔야지 그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서 더 예쁘답니다. 자, 이 아이 색상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개당 35,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 해바라기하고 목단 요 아이 세트 3개 같이 가봅니다. 제가 요 아이를 그냥 낳기로 했더니 다 세트로 가져가셔서 그냥 세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해바라기도 요 아이 하나 있죠. 분홍 색깔도 요 아이 하나 있고요. 요 아이 세트 한 세트 요거 나가면 보라 색깔 3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그냥 세트로 갑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18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분홍 색깔인데요. 분홍 색깔인데 이렇게 또 동그랗지 않고 살짝 여기가 살짝 이렇게 보시면 살짝 다르긴 하죠. 하지만 심어 놓으면 아무 이상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 안에가 이렇게 보시면 금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는 없습니다. 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분량으로 안 치고 그냥 같이 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또 짚고 가는 겁니다. 자, 이 아이 분홍 색깔 요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목단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 보면요. 이파리를 아주 끝에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그림을 조각을 해서 넣어주셨어요. 해발 여기만 달랑 있는 게 아니고 입가리까지 다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예뻐요. 자, 이 아이 이렇게 3개 해서 12만원에 가볼게요. 자, 이번 아이는요, 도엔도 창 심을 수 있는 창, 그리고 군생 심을 수 있는, 철화 심을 수 있는 그런 아이, 큰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20 나옵니다. 자, 20 나와요. 여기는 어떨까요? 자, 여기도 20이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큰 사이즈예요. 이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6. 이렇게 16 나옵니다. 자, 이 아이 4만원짜리예요. 자, 이 아이 4만원짜리 하나 있고요. 이 아이도 같은 아이입니다. 4만원짜리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창심이면 정말 멋진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다리도 거의 일체형이죠. 다리 일체형입니다. 자, 깨지지 않은 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일체형이기 때문에. 자, 이 아이 가격은 개당 4만원짜리입니다. 자, 이번 아이 예은분입니다. 예은분인데요. 이 아이 높은 분이에요. 어제는 제가 창 심을 수 있는 큰 사각, 원사각을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이 아이는 조금 이제 목대 있는 아이들 심을 수 있고 창 심어도 키가 높아서 멋진 아이들 이렇게 다섯 개 있는 아이 또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 14 나오죠? 자, 높이는 18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블루 색깔. 자, 블루 색상이고요. 이 아이는 주황 색깔. 이 아이는 파란 색깔. 자, 파란 색깔입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3만원짜리예요. 3만원짜리니까, 자, 묶지 않았으니까 좋으신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이는 두 개 있고, 이 아이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좋으신 거 문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예은분인데요. 이 아이는 개당 2만원짜리인데요. 여기에 예은에서 2만원짜리에 복주머니식으로 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주물러식으로다가 여기 위에를 주물주물해서 놓은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에요. 자, 색상 한번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1.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이 비치 색깔은 원형이 살짝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그냥 똑바릅니다. 사이즈는 이 아이 주물럭이라서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가격은 같습니다.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 여기서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예은분인데요. 아까 거는 저기 턱이 없었잖아요. 요 아이는 복주머니에요. 이 아이 복주머니에. 아까 거는 여기에 요 턱이 없었고 그냥 깔끔한 민자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복주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12 그리고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이렇게 그린 색깔, 빨간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블루 색깔, 이 아이는 노란 색깔, 이 아이는 흰 색깔.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5개. 이 아이 가격은 2만원짜리예요. 5개 10만원. 5개 10만원입니다. 5개 10만원인데 그냥 보내드릴 순 없잖아요. 이 아이 서인경분 2만원짜리입니다. 자, 사이즈 11.5. 자, 높이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가 하나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갈 거예요. 자, 봅시다.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예은분 5개 갔고요. 이 아이 서인경분 사가 2만원짜리 같이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만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색상이 다 빠졌으면 5개는 어떻게든 제가 색상을 예쁘게 구성을 해서 랜덤으로 다 색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6개 해서 10만원 가볼게요. 정말 괜찮죠? 자, 요번 아이는 홍주분입니다. 홍주분 개당 3만원짜리 3개 남은 아이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 15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 색상은 이렇습니다. 자, 하나, 이 아이는 블루 색깔입니다. 블루 색깔은 굉장히 멋져요. 뭘 심어도 다 예쁜 그런 색상입니다. 블루 색상은.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홍주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색상이죠. 자, 이렇게 세 개. 자, 이 아이 가격은 개당 3만원짜리. 3만원짜리입니다. 자, 이분 아이는 예원분이죠. 예원분 개당 만원짜리. 이 아이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아주 인기 폭발했죠. 자, 이 아이 또 들어봤습니다. 다시 재입고가 돼갖고요. 이렇게 색상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 색상이 골고루가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거 있는 거는 또 그중에 또 색상이 겹쳐진 색상도 있을 겁니다. 자, 10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도 10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 빨간 색깔, 흰 색깔, 비치 색깔, 노란 색깔, 그린 색깔, 여기에는 이제 연한 보라 색깔, 연보라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서 둘, 넷, 여섯 개. 자, 이렇게 여섯 개에 6만원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빛이 색깔이 빠졌다 그러면은 블루 색깔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빠진 색깔이 있으면 두 가지 색깔이 겹치는 색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 아이 이렇게 여섯 개에 6만원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또 양이분 몇 점 보여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좀 높은 아이 심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9 나오죠. 자, 여기도 거의 9.5. 이 아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높이는 11. 11. 이 아이는 12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 두 개는 2만원짜리, 이 아이는 15,000원짜리 해서 세 개에 55,000원. 이 아이 세 개에 55,000원 갑니다. 자, 요번 아이도 양이분인데요. 요번 아이는 양이분 사각입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5,000원짜리 다섯 개가 있길래 다섯 개 같이 한번 가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1 나오죠? 네, 요 아이는 살짝 커 보이긴 한데, 요 아이는 1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높이. 자, 높이를 보시면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 사각 아주 심기 좋은 아이죠. 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두 개. 이 아이도 살짝 커 보입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아이 다섯 개 이렇게 해서 75,000원에 갑니다. 자, 요번 아이도 양이분인데요. 요번 아이는 15,000원짜리 바구니 모양. 이 아이는 바구니 모양입니다. 세 개밖에 없어서 세 개 같이 갈게요. 자, 13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죠. 자, 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둘, 그리고 셋,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에 15,000원짜리 세 개 45,000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도 양이분인데요. 이렇게 15,000원짜리 네 개 6만원 가보겠습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이 아이는 사각입니다. 9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0 나와요. 이 아이는 높이 11 나옵니다. 자, 8 나옵니다. 이 아이 10. 이 아이도 9.5 이렇게 나와요. 자, 높이는 10, 높이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들 두 개는 높은 아이들 심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아이는 아무거나 다 심어도 예쁠 법한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15,000원짜리 4개 6만원 가볼게요. 자, 이번 아이도 양이분 15,000원짜리 5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사이즈는 자, 하나, 둘, 세 개는 아주 쪼꼬르죠. 아주 쪼꼬릅니다. 이 아이가 정상적인 15,000원짜리 사이즈 10 나오죠. 그리고 높이도 9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 하나 있죠. 자, 올라갑니다. 두 개. 이 아이 세 개. 자, 이 아이 두 개는 진사입니다. 이 아이는 높이감이 좀 있네요. 자, 10 나옵니다. 이 아이는 9.5. 높이는 10 나옵니다. 이 아이도 10.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다섯 개. 15,000원짜리 다섯 개에서 75,000원 가볼게요. 자, 요번 아이는 양이분 2만원짜리 다섯 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요 아이 다섯 개 10만원. 자, 다섯 개 10만원입니다. 자, 사이즈 아주 쪼꼬라요. 자, 11.5. 요 아이 10.5. 요 아이도 11.5. 이렇게 아주 쪼꼬릅니다. 자, 요 아이는 12가 나옵니다. 높이는 하나만 재면 될 것 같습니다. 11 나와요. 자, 요렇게.
이 아이 진사. 진사 하나. 이 아이도 진사. 이렇게 예쁘죠? 정말 매력 있습니다. 자, 세 개 이렇게 올라가고요. 자, 이 아이는 백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 해서 다섯 개 10만원 가보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양이분 다섯 개에 5만원짜리 또 6세트.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없습니다. 제가 박스 딱딱 털었습니다. 자,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8.5. 요 아이는 조금 사이즈가 크네요.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렇습니다. 자, 높이 한번 보실게요. 높이는 9 나옵니다. 요 아이도 8.5. 높이는 8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정도. 이 정도고요. 자, 첫 번째 세트 한번 얼굴 볼게요. 자, 진사 두 개, 백자, 진사 세 개, 백자 두 개 이렇게 또 예쁘게 요 아이가 첫 번째. 요거 보십시오. 장미 한 송이 너무 예쁘죠? 자, 요 아이가 1-1번. 자, 요 아이가 1-1번 첫 번째 세트고요.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자, 요 아이 꽃송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도 진사, 진사, 진사 이렇게 세 개. 자, 요 아이가 1-2번. 자, 좋은 거 캡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이렇게 예뻐요. 자, 요 아이가 좀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자, 하나 있죠. 진사입니다. 진사. 아, 요 꽃 한 송이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요 아이가 세 번째 세트. 요 아이가 세 번째 세트 캡처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트. 자, 네 번째 세트는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요즘 굉장히 핫하게 나오는 꽃, 작은 꽃이 붙어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네 번째. 자,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이 아이 다섯 번째. 이렇습니다. 여기도 장미꽃 한 송이 해서 제가 골고루 다 섞었어요. 골고루 다 섞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몰빵은 아닙니다. 골고루 다 섞어서 어느 걸 가져가셔도 다 예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꽃 큰 거를 같이 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미꽃 두 송이, 장미꽃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사 두 개,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여섯 번째. 자, 이 아이가 여섯 번째 이렇게 다섯 개씩 다 묶어서 여섯 세트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거, 1-1이라든가 2라든가 그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캡처해서 문자로다가 넣어 드릴게요. 자, 요 아이 다섯 개 5만원 가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집화분이죠. 집화분에서 요 아이는 항아리 모양. 자, 사이즈 19 나오죠.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높이 14 이렇게 나와요. 요 아이 가격은 개당 36,000원짜리. 자, 이렇게 집이 조각을 해서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아주 단단합니다. 자, 요 아이는 하늘 색깔. 그리고 요 아이는 주황 색깔. 요 아이는 보라 색깔. 그리고 요 아이는 노란 색깔. 자, 이렇게 네 가지 색상 있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36,000원짜리. 36,000원짜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